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어 부러기 살기 오늘은 7월 19일 네, 사설을 오랜만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 관련된 기사를 분석을 하면서 잠깐 언급됐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선거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냐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 출신의 정치인 장카스틱스라는 인물을 새로운 총리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조금 분석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뭐냐면은 녹색당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그리고 보수가 선전한 반면 좌파는 약간 진보는 약간 고전했던 그런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오늘은 그거랑 관련된 사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제목은 Mère écologiste, les nouveaux réactionnaires예요.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사실 이 피가로즈의 시각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이 피가로즈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분석을 해보면 피가로즈는 centre-droite 아니면 도화로 분그 분류가 되는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나 우파. 그리고 르몽드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포볼슈 중도 좌파 쪽으로 분류가 되는 언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분석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근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이러한 사설이나 아니면은 오피니언 그런 류의 기사 같은 경우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정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기사를 읽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목을 보시면은 환경주의자 시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 사람들이 레누버 해악시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해악시원회 검색을 하시면은 반동분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반동분자냐? 약간 요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살펴보실 거는 일단은 에콜로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한그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 즉 어디냐면 녹색당이에요. 우리나라 기사를 보니까 주로 녹색당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원래 정당의 이름은 요거예요. 유럽 에콜로지 레베르 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레제콜로지스트 하거나 아니면 레베르 하는데 그게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요 녹색당을 의미한다는 거를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 에콜로지스트가 녹색당 혹은 녹색당 플러스 밑에 나오겠지만 좌파랑 같이 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그런 시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장들이 새로운 반동분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요 해약시연의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반동분자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니까 해약시연의라는 뜻을 세네학대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포지오 정주모 우키 주약시아 히스토리 르파시 그래서 변화에 반대하고 혹은 과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의 여론은 꼬샤바또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보수의 어떤 이미지가 있죠. 하약지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동문자라는 말이 어색하면은 보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 이제 피가로즈의 정치적인 색깔 자체가 우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보수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약간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원래 의미인 이제 반동분자 조금 어색하지만은 반동분자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금 사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하셔서 참여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참여율 저조해서 오늘은 이제 한 분하고 그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번역을 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번역한 버전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뭐 어떤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번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봤고요. 반동무자 같은 경우에는 국어선의 뜻도 한국어의 뜻도 진보나 발전적인 움직임을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기사로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프랑스는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인구 수가 몇 명인 도시에서는 어디가 더 득세를 했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수가 2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의 261개의 도시에서는 2만 명 이상 도시에서 261개의 도시는 우파가 득세를 했고, 149개 도시는 좌파, 그리고 12개 도시는 녹색당, 그다음에 6개는 에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극우파죠. 극우파가 득세를 했다.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잠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도 지금 2만 명 이상 총 454개의 도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좌파가 이렇게 분홍색이고 우파 쪽이 파란색이에요. 보시면 약간 조금 더 우파 쪽이 득세를 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르몽드 기사를 보시면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좌파는 조금 고전했습니다. 좌파는 고전을 했고 단이 녹색당하고 연합을 한 대표적인 좌파 정당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합을 한 경우에는 이제 승리를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PSF랑 LFA도 좌파 쪽 정당인데 이런 정당들은 단독으로 이렇게 출마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다 고배를 마셨고 이렇게 연합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좌파 진영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기사였어요. 밑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Ils ont gagné des villes. Peuvent-ils prendre le pays? 여기서 일은 뭐죠? 일은 앞에 나왔던 레메르 에콜로지스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요 도시에서 승리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나라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녹색당에 선전한 게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가 그냥 일반 도시에서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정말 거점 도시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보통 잠깐 참고 자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리옹이나 마르세유, 아니면 그르노블, 보르도, 이런 대표적인 도시에서 녹색당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요 도시에서 이겼다고 해서 과연 국가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Les écologistes en rêvent. 그래서 이 지금 녹색당은 그걸 꿈꾼다는 거죠. 해외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늑이니까 해외 늑라서 이렇게 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해서 그런 걸 꿈꾼다. Ils ont réussi à tirer leur épingle du jeu au municipal. Alors ils s'imaginent déjà au sommet de l'État. 그래서 이 tirer leur épingle du j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승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벌써부터 본인들이 아주 국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피가르지에서는 에콜로지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고 약간 은근히 돌려서 비난하는 그렇게 지금 모든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on très beau autant aussi populaire.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만큼 인기가 많은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강조하는 네, 그만큼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그래서 dans un paysage, elle est dominée par une abstention inquiétante et son structure est côté un vote urbain, somme toute très minoritaire à l'échelle du territoire.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굉장히 어떻대요? 우려할 만한 그런 기권률을 보인 이 선거 정세에서, 그들은 특히 어떻대요? 도심 지역의 표만 얻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뭐, 리옹, 마르세유, 뭐, 보르도, 그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펴볼 만한 게 요거죠. 동의어. 요거는 지금 동의를 나타내는 쉼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un vote urbain이 결국에는 뭐야? Somme toute très minoritaire à l'échelle du territoire.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단위로 보면은 굉장히 소수의 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수의 합밖에 안된 사실은 굉장히 적은 표를 얻었는데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우려할 만한 기권률을 보인 이번에 역대 최고 기권률이라는 것 같아요. 기권률이 55.34%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약간 대표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래요? Attendons par ailleurs qu'il fasse leur preuve dans leur commune avant d'envisager la suite. 그러니까 이들이 뭐 앞으로 잘할지 못할, 그러니까 그 국가를 뭐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자신의 지역구, 자신이 당선된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요 faire ses preuves 요 표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불어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문장에서 faire preuves도 있고 faire la preuve도 있고 faire ses preuves도 있습니다. 요런 표현이 다 혼용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참고 자료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요 사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퀘벡주의 사이트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이트니까 조금 신뢰할 만한 사이트고요. 그래서 페어 프로브가 페어 프로브 아니고 페어 라 프로브, 페어 세 프로브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La locution verbale faire preuve signifie manifester, montrer, témoigner. 그래서 faire preuve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래요? 그냥 보여주다예요. preuve 자체의 뜻을 찾아보면 증거나 뭐 근거, 물증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근거를 보여주다, 근거를 입증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이 faire preuve의 그냥 요 표현의 뜻은 montrer랑 같다는 거죠. montrer랑 그냥 시노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예시를 보시면 Nous ferons preuve de diplomatie lors des négociations. 그 협상에서 우리는 외교적인 그런 외교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뭔가 외교의 뭐 등거, 뭐 근거 이런 거가 들어가지 않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faire la preuve도 있습니다. faire la preuve 같은 경우에는 qui signifie prouver, démontrer par une preuve. 그래서 expression dans laquelle preuve garde tout son sens. 이 정관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preuve의 뜻이 좀더 명확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근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뭐 근거를 가져와서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faire la preuve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살짝 설명이 긴데 요 위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Il existe plusieurs expressions figées qui présentent les mêmes caractéristiques que faire preuve. 이런 구조랑 같은 형식을 지니는 그런 표현이 많다라는 건데 보통은 이제 faire나 prendre나 avoir을 가지고 온 다음에 명사 앞에 관사가 없어요. 무관사로 옵니다. 무관사로 오고 그리고 나서 그럴 때의 뜻을 보면은 굉장히 제너럴하고 그리고 원래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뜻에서 조금 더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Donc, telles expressions, le nom fait partie intégrante de la locution verbale et il perd ainsi un peu de son sens qui devient plus abstrait.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의 뜻을 조금 잃어버리고 좀더 추상적으로 쓰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관사 부분을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관사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잘 모르지만은 불어에서는 관사가 없어지면 좀더 추상적인 그런 뜻이 되고 관사를 가지고 옴으로써 좀더 명확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faire preuve랑 faire la preuve가 다른 뜻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뭘 보여주는 게뭘 입증하는 게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결론이 같다고 해서 과정이 같은 건 아니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나온 표현이 뭐냐면은 faire ses preuves였어요. faire ses preuves였는데 이런 뜻은 뭐냐면 dans le sens de démontrer sa valeur. 직역을 하면은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il y a longtemps que ce joueur a fait ses preuves. 이 선수가 자신의 역량을 보여준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에서 나왔던 게 attendons qu'il fasse leur preuve. 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의 어떤 가치,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들의 역량을 얼만큼 보여줄지 좀 비켜봐 보자. 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les premiers pas de leurs élus laissent déjà songer. 근데 어떻대요? 그들의 행복. 이 지금 뽑힌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의 첫 번째 행보를 보아하니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송자라는 건 생각이 잠기게 하는 거니까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좀 이것도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쓰인 거죠. 그들의 첫 행보를 보아하니 조금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들게 하는데 qu'ils partent en guerre contre la voiture, l'avion, le terrain suffit et une guerrière d'autres usagers réputés pour Lyon, nous nous sommes étonnés. 여기서는 일단 대충 뜻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 이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이 아마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기사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좋은 문장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문하실 때 특히 이런 문장 구조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뜻은 뭐였냐면은 이들이라고 하면 되고 죄송합니다. 이들이라고 하면 누구죠? 이들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말한 러 엘리 그러니까 즉 녹색당 출신의 그런 시장들. 이 시장들이 빡진 연기야 하면은 뭐 공격하다, 전쟁에 나서다, 뭐 공격하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아니면 테라쇼페 그 프랑스에서는 그 테라스에 겨울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난방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안 좋겠죠.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키리엘 하면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것인데, 혹은 다른 이제 오염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주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한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놀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문장 구조를 한번 조금 꼼꼼히 보면은 이게 쓰인 게 사실은 접속격입니다. 수평대표인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실은 제가 2주 동안 쉬었을 때 문법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접속법이었어요. 그래서 접속법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접속법이 굉장히 사실은 방대해요. 방대하고 어렵다기보다는 방대해요. 양이.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이제 가지고서는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언급이 되었으니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접속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접속법의 체계를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접속법이라고 하는 거는 passé composé나 복합과거나 passé 뭐 반과거 이거랑 같은 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문법에서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은 le mode랑 le temps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드랑 덩을 알 수가 있는데 모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모드는 무슨 무슨 법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직설법, 인디케이티브, 직설법. 그다음에 배우는 게 명령법. 그다음에 접속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큰 틀이 모드라고 불리는 거고, 그거랑 또 좀더 하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떠이라는 게 있죠. 실제. 그래서 직설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설법 과거에는 뭐 복합하고 빠세공포세나 암팍스에 이런 게 있는 거고, 대과거 이런 게 있는 거고, 미래 시제로는 근전 미래나 혹은 뭐 단순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접속법에도 접속법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현재가 있고 또뭐 과거가 있고 이렇습니다. 또 그런 이제 개념적으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아 접속법이라는 거는 아예 체계가 다른 거구나, 직설법과는 아예 다른 쓰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오늘 나온 건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참고 자료로 끌내사의 문법 책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끌내사의 고급 문법 책 중에서 그 접속법 부분인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미생헐리의 사별라 시버더니 언데비드 프라즈. 그래서 이그 이하가 문장 첫 부분에 나올 때, 문두에 나올 때, 그럴 때 접속법을 쓴다라는 건데, 예시를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불실삭당 킬레포 파블레. 나는 그가 죄를 지었음에 아주 확신한다. 그가 아주 범인이라는 거는 확실한다. 라는 거죠. 확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접속법이 쓰이지 않고 직설법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문체적으로 한번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끄 이하를 앞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가져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뒤에가 직설법을 가지고 오는 구문이라 할지라도 이 앞에 부분은 접속법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킬수아쿠파 블레정 수시작당. 대신에 여기에는 이제 앞에 나온 부분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엉이 나온 거고, 뜻은 이 앞이랑 같다라는 거죠. 밑에도 보시면 일레제비정 킬레먼치. 그가 거짓말한 거는 아주 당연하다, 눈에 보인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끄 이하의 구문이 앞으로 나올 경우에 킬레먼치라고 해서 접어보기 쓰이고, 스테비정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가 거짓말한 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야라는 뜻이죠. 요러한 구조로 오늘 쓰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방 덩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류누성 애전은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뭐뭐 한다 한들. 그래서 여기서 엉도 이 앞에 부분을 받았다는 거를 네,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한들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단 어떤 조건 하에서 실라 공부 에티 공주의 아빅 노자주 에벡티넝스 플라바스가 언커 미 말레로즈먼 드 리옹 아스트라스부르 안 파산 파르 보르도 세두 노시언 샘플 러 에트 에탕쥐야. 그런데 만약 그들의 싸움, 그들의 전투가 도자주 하면은 보통 약 같은 거에서 용량에 쓰이는데, 아벡 도자주 하면은 적당한 양,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백티넝스 하면은 적절하게. 그래서 이러한 싸움들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런 선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다 이제 통과됐을 때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근데 어떻대요? 불행하게도 드리옹 아스타스프 언파선 파르 보르도 요런 구문만 쓰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드리옹 그다음에 아스타스프가 종착지인 거고, 언파선 파르 보르도가 중간에 걸치는 거고, 결론은 스타스프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문이 많이 쓰인 언파선 파르. 근데 요렇게 지금 이 도시들은 어디예요? 녹색당 출신의 시장이 다 당선이 된 그런 도시들인데, 이 도시에서들은 제 느노시옹 썽블러라이 던지요. 여기서 느노시옹이 뭘까요? 느노시옹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앞에서 분명히 두 가지 개념이 나왔겠죠. 두 가지 개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의 실태가 무엇인가를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거의 실태는 앞에 나온 두 가지 개념, 즉 뭘까요? 즉또 도사주랑 패티넝스죠. 요딱두 개가 나왔죠.
요 지금 적당하게 하고 적절하게 한다는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생소해 보인다라는 거죠. 생소해 보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은 좀 뭔가 적절하게 할 줄도 모르고 적당하게 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계속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랑쉐 같은 경우도 에트 에트랑쉐 아케캬 우 아케쿠쇼스이기 때문에 여기 러가 들어간 거를 짚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들이 당선이 되었는데 녹색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거 주요 도시에서 시장을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이들이 잘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부터는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